이재명이 울먹였습니다. 대단하죠? 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민주연구원의 네. 김용 부원장 그런 사무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네. 뭐 울먹인 네. 겁니다. 네. 이렇게. 제가 늘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울 수도 있고 콧물도 흘릴수고 벨짓을 다할수 있는 거죠. 그게 인간인 겁니다. 네. 압수수색 현장을 찾아서 울먹인 이재명,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후퇴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이말 표현 보시기 바랍니다. 공직 선거를 모두 다 뭡니까 사전 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훔쳤어 도지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구청장도 되고 군수도 되고 시장도 되고 그게 다 밝혀졌는데 태행하는 민주주의란 용어를 쓰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예. 저는 솔직히 젊은 날부터 꿈꿨던 나라가 이런 지경까지 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했는데. 선거 사기를 뭡니까? 치고 선거 사기를 덮는 그런 나라를 보고 진짜 매일매일 경악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서가 태형하는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뭐 선악 개념도 없고 완전히 나라가 뭡니까? 가치가 아니란 것이 완전히 전도가 돼버린 겁니다. 대단한 거죠. 무슨 이야기 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태형하는 민주주의를 꼭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뚱하게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같이 울든지. 예. 여기 계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예. 같이 우, 우시면 예. 눈물의 약한 국민 심성 악용 이재명 눈물의 과거 바른 소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검찰이 민주연구원을 앞서 수색하자 당사 앞에서 입장을 밝히며 울먹였다. 그는 당사 안으로 들어가며 손으로 눈깔을 훔치기도 했겠다. 내가 손으로 눈깔을 훔치는 것처럼 했더니 진짜 눈물 흘리는 줄 알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국정감사 도중에 야당 중앙당사 침탈이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정당사에 없던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일거의 가치도가 없으니까 태행하는 민주주의 참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려 가지고 태행하는 민주주의 예. 보시기 바랍니다. i H 님은 이것은 악의 눈물입니다. 예. A H 님께서는 쇼쇼쇼쇼 쇼입니다. 예. 솔리미는 예, 그분 쇼 하나는 참 죽입니다. 그 정도의 울먹여요? 사내가 말입니다. 에이 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1073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를 했네요. 예. 이게 민심입니다. 홍포님은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 범법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김종실님께서는 퇴영하는 민주주의라고요? 천일 공로한 은행입니다. 예. 힘이 곧 평화님은 조선일보 기사 제목 보셨습니까? 유동규 10년간 쌓인 건 많습니다. 이 기사는 봤습니까? 겨우 작은 돌 하나 던졌어. 이 난리인데. 유동규가 큰돌 던지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천부가 뭔가 도배를 했습니다. 몇 명이나 도배를 했는거 하니까 1049명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동안 쌓인 게 많으면 의견을 남겼습니까? 천둥소리님께서는 참 찌질하고도 못난 사람입니다. 주은 죄가 있으면 책임지고 달게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얕은 꾀로그 죄를 매내보다는 신분은 하늘과 땅과 천지 신명과 특정적 국민들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 죄는 당신이 알렸다. 655명이 찬성하고 단한 명도 반대한 게 없습니다. 위대한 자유인은 범죄자 압수수색하는 것이 민주주의 퇴행입니까? 반대로 민주주의가 발전한 겁니다. 학이사 대장동 비옥을 이익이라고 구라친 사람이 퇴행과 발전을 구불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이걸 가지고 뭐 윤건영 씨는 또 정치 보복이 도가 넘으면은 문재인이 묵과 안할 것이다. 더불음지당 윤건영 의원이 대장동 의혹 서해 피격 사건 등 야권 관련 경제 이게 1966년생인가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양반이 구로구, 의뢰서 출마했죠. 예. 선거가, 이게 뭐 정상선거가 아니잖아요. 예. 4.15 총선 결과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 차이 값이죠.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은 관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차이 값은 0에서 3% 정도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후보는 구로구에서 표를 얼마나 빼앗겼기에 차이 값이 마이너 7%에 마이너 13%입니다. 더불음주당의 윤건영 후보는 플러스 8에서 플러스 15%입니다. 무소속 강요식 후보도 모두 다 뭐죠? 마이너스 값입니다. 모두 다 표를 윤건영한테 빼앗겨가지고 윤건영이 넣어준 거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미래통합 김용태와 무소속의 강용식이 얻은 사전투표, 투표수에서 뭐 아마도 제가 볼때한30% 정도 훔쳤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윤건영 하게에 넘긴 거죠. 예. 그래서 8%, 15%가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투표소 레벨에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동 단위로 표가 다 이동한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신도림동 안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후보는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3.3%를 빼앗겼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은 15.1%를 더하게 된 겁니다. 네. 무소속 강용식 후보는 마이너스 1.5%를 빼앗긴 거죠. 네. 이렇게 뭐 표를 가지고 다 네. 이거는 뭐 정상투표에서 나올 수 없는 결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다된 겁니다. 빼지달고 네. 선거 사기 쳐가지고 뭡니까? 대통령도 하고, 선거 사기 쳐가 서울시장도 하고. 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50대 초반이니까, 예. 앞으로 얼마나 창창하겠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 덮으면은, 좌파 장기 집권으로 직행입니다. 자, 이미 왜 본인이 가장 일본으로 뭡니까? 간빵 갈 겁니다. 보세요. 내 말이 틀리는 가 본인이 감빵 가든 안 가든 이렇게 제쳐놓고, 이거, 밝혀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 고쳐야 될거 아니에요? 예. 뭐, 다 이렇게 부정 선을한 겁니다. 이게 뭐, 인간들이 할 짓입니까? 이게, 공판사님, 그 이야기 좀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야기죠. 오죽 세상에 할게 없어가지고, 민주공화국에서 헌법 1조 1항이지 않습니까? 그걸 뒤엎은 거 아니에요? 이건 체제 전복이고 반란인 겁니다. 반란을 일으켜도 뭐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잔소리를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 같은 소리들 해야죠. 이렇게 뭐 선거 부정을 해놓고도 다뭡니 뻔뻔하게 우리 문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거다.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